모발이나 바디 페이크가 아니라도 를 어느 정도 감으로 익히고 있다면 100% 아마추어에서 너무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잘하는 수비들은 어떻게 하냐면 1대1 돌파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보면 첫 번째 항상 축구도 그냥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엄청 많이 해야 되네요.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푸쪽 상담소의 김한섭 오미래입니다. 오늘 푸쪽이 어떤 또 고민을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축구를 할 때 사이드에서 겨우 공을 잡아가지고 드리블을 조금 하려고 하면 바로 수비한테 뺏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수비를 좀 잘 벗어나서 제가 드리블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꿀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비와 1대1 상황에서 돌파를 해서 크로스를 하든지 아니면 슈팅을 때리든지 그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1대1 돌파를 할 때 이제 공을 잘 뺏긴다. 네. 그런 얘기시죠? 한번 제가 수비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공격을 한번 어떻게 치시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네, 네, 한번 보시죠. 네. 저한테 패스 먼저 해주시고. 패스요? 네, 패스 주시고 자 한번 돌파해볼게요. 네. 자, 너무 좋은 장면이 나왔네. 왜 안 되는지 알겠어. 지금 우리 푸쪽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 패스 저한테 줘보세요. 보면 저는 수비 앞으로 이렇게 수비 앞으로 쳐야 돼요. 수비 앞으로 이렇게 오면 이쪽으로 칠 수 있고 이쪽으로 칠 수 있고 두 가지의 선택지가 나오는데 우리 푸쪽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쳤냐면 저한테 패스해볼게요. 처음부터 그냥 이쪽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이쪽만 막으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1대1 돌파를 할 때는 수비가 서 있는 곳으로 헐. 도전적으로 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됐고 자, 쭉 이렇게 하면 어떤 페인팅을 안 썼는데도 이렇게 툭툭 도전적으로 치다가 한쪽 방향만 결정해서 치면 수비는 돌아서 수비를 해야 되고 나는 그냥 치기 때문에 공격이 100% 이겨요. 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드리블에 템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비 앞으로 치는 거를 좀 두려워해요. 공격수들이. 맞아요. 근데 오히려 수비수 앞으로 자신 있게 치는 공격들이 그 수비수가 뺏을 것 같죠. 오히려 더 무르게 돼 있어요. 도전적으로 치면. 그래서 도전적으로 치다가 발이 이렇게 뻗어서 발이 안 닿는 지점 가까이서 쳐도 안 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타이밍을 쳐버리면 수비가 돌아뛰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툭툭툭 치다가 방향을 선택해서 몸하고 같이 탁탁 쳐주는 게 좋아요. 자 천천히 치다가 한번 잡고 천천히 치다가 네, 쳐야죠. 그렇죠. 이렇게 쳐도 공격수가 이겨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천천히 드리블을 할 때는 매번 이렇게 치다가 항상 발을 보고 45도 시선으로 발을 보고 하다가 치다가 칠 때는 빠르게 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예. 네. 매번 치시는 게 중요해요. 왜? 내가 볼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있으면 순간적으로 수비가 달려들 때 이거 쳐놓질 못해요. 그래서 매번 내 무릎 안에 두고 매번 이렇게 도전적으로 치다가 치셔야 돼요. 언제라도 칠 수 있게. 네, 언제라도 칠 수 있게. 그래서 짧게 짧게 속도를 죽이고 으흠. 속도를 죽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죽여주면서 도전적으로 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온다 치는 거죠. 오. 네. 헛다리나 어느 모션 바디 페이크가 아니라도 내가 쳐야 되는 타이밍을 알고 있고 쳐야 되는 거리를 어느 정도 감으로 익히고 있다면 요거는 100% 아마추어에서 너무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꿀팁입니다. 고! 자, 수비 앞으로. 그렇죠! 근데 공이 좀 길다. 이거 못 잡아놓으면 안 돼. 왜? 이 사람을 제꼈어도 뒤에 커버하는 선수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 네. 길게 치면 그 사람이 걷어내겠지. 그러니까 내 볼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터치가 중요해. 쳐놨을 때. 다시. 고. 플레이. 그렇지. 잘 쳤다. 와, 100%. 와, 완전 100%. 와, 타이밍도 좋고, 쳐놓은 것도 잘 쳐놓고. 이러면 알아도 못 뺐습니다, 여러분. 이건 알아도 못 뺐어요. 제가 수비를 지금은 한 50%만 했는데, 이제 한번 좀 진짜 경험이다 생각하고, 이제 실전에 써봐야 되잖아. 그죠? 네, 네, 네. 한번 100%로 한번 해볼게요. 100% 안 해도 여자분이니까 한 80%만. 꼭 일로 안 쳐도 돼. 다양하게 쳐. 오케이. 준비, 고! 야!
야, 맞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줘야 되겠다. 뭔가요?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아마추어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이쪽에 공격수가 있고 내가 수비예요. 네. 수비가 이렇게 지금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 있어요. 헐. 여러분들 문제. 이쪽으로 치는 게 유리할까요? 이쪽으로 치는 게 유리할까요? 여기. 이쪽? 정답. 돌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치면 상대적으로 내가 바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뺏길 확률이 많아요. 근데 몸을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쪽으로 치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공격수는 항상 수비의 몸 동작, 바디 포지션을 보고 항상 반대편으로 치는 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면 수비는 반대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쓰면 안 되겠네요. 수비는 이렇게 쓰면 더 어려워요. 그러면 일자로 쓰면 더 어렵고요. 왜? 이게 백스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또 불리한 상황에 놓을 텐데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수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수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해요. 실제로 예, 어떻게 하냐면 자 옆으로 쳐보고 옆으로 쳐보고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 네. 드리블 일자로 해오면서 해볼게요. 시작. 예. 자 이렇게 또 바꾸고 또 이렇게 빨리빨리 바꿔요. 네, 이렇게 빨리빨리 바꾸. 이게 잘하는 수비거든요. 와. 수비 하시는 분들 잘 들으셨죠? 1대1에서 진짜 영리한 수비들은 어떻게 하냐면 공격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수비는 수동적이잖아요. 네. 공격수가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잘하는 수비들은 유도를 해요. 이쪽으로 치고 오는데 이쪽을 좀 막아요. 이쪽을 막고 너 이쪽으로 쳐라. 이쪽으로 쳐라. 유도를 해요. 근데 잘하는 공격수들은 꼭 더 이쪽으로 쳐. 너 뜻대로 이쪽으로 가줄게. 가줄게 하면서 헛다리하고 반대로 가버리죠. 네, 여기서 최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템포 천천히 오다가 내가 순간적으로 치죠. 네. 칠 때 공만 쳐놓고 내 몸이 안 따라가면 솔직히 경합을 하는 데 있어서 뺏길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잘하는 선수들은 자, 템포 완전히 떨어뜨려 놓다가 순간적으로 툭 칠 때 몸하고 같이 모든 드리블 훈련을 할 때 항상 볼을 쳐놨을 때는 몸하고 같이 밀어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어깨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뒤에서 수비가 밀면 이건 파울이에요. 그러니까 내 볼을 지키기 위한 쳐놓고 빨리 자세가 몸하고 같이 나가줘야 이 볼이 내 거지. 내가 타이밍을 잘 뺏어서 잘 쳐놔도 내 몸이 안 가면 뒤에 커버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수비가 빨리 돌았을 수 있는 사람, 빨리 돌았을 사람은 이게 내 볼이 아닐 수 있잖아요. 쳐놓고 몸하고 같이 해서 항상 어깨를 먼저 넣을 수 있는 자세를 여러분 스탠스를 갖춰 놓으셔야 됩니다. 몇 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템포 자 해봅시다. 네. 이건 어깨 넣을 틈 아니 틈도 없죠. 그러니까 경합이 일어날 틈도 이거는 예, 타이밍 지금 돌아쓰지도 못했으니까 1대1 교파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보면 첫 번째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천천히 쳤다가 치는 타이밍 이거를 몰라서 뺏기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쳐주는 타이밍의 거리 조절 수위와 공격의 거리 조절 그 간격 사이 발을 뻗었을 때보다 조금 더 한두 발 정도 미리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쪽으로 일자로 이쪽으로 좌우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수비 정면으로 치고 와라. 그래서 선택지를 양쪽 두 개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몸하고 공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 축구도 그냥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엄청 많이 해야 되네요. 네네네. 고! 치! 굿! 나쁘진 않아요. 오늘 연습한 것 치고는 잘 쳐놨지만 그래도 템포 드리블은 정말 확실하게 갖고 와야 돼요. 늦추는 건 완전히 늦추고 치는 건 좀 빠르게. 지금 구분이 없으면 안 되고. 네. 자, 또 하나. 칠 때 어느 정도 쳐놓으셔야 돼요. 지금 부쪽이가 칠 때는 어떻게 쳤냐면 하나, 둘 이렇게 쳤어요. 확실하게. 한 번에 팡 쳐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가면서 이쪽을 견제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세가 조금 낮아져야 되겠죠. 스피드 있게 땅 칠 때는 쭉쭉쭉 칠 때는 자세 더 낮아져야 돼요. 느릴 땐 느리게, 네. 빠를 땐 그리고 상체 더 낮춰서 네. 몸하고 같이 나가줘라. 네. 자 오늘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오늘 부쪽이 어땠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더비전이 있는데
제가 블루팀한테 미리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 사과한다. 제가 농담입니다. 오늘 이 드리블 나오나요? 제가 자료 화면으로 꼭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푸쪽이 처음 한 거 치고는 상당히 잘했어요. 잘했고 이 템포 드리블이나 이런 거는 혼자 하는 것보다 1대1로 서로 어떤 주고받고 패스를 하면서 한번 돌파를 시도해보고 어떤 자세가 낮아졌나, 내가 잘 쳐놨나, 이 감각적으로 이런 걸 아셔야 돼요. 1대1 상황을 할 때.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꾸준히 한번 연습해보시고 제가 키포인트 4-5가지를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지키시면서 한번 연습해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그 영상으로 저희가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쪽 상담소의 김한섭! 오미래였습니다. 안녕!